헨리의 굿나잇 팝스. Hello everybody. Yeah, Henry. Oh, 려욱. 려욱 형이지. 영어 할 때는 려욱. 려욱. 주말 잘 보냈어요? 아, 네, 뭐 그냥 주말 동안. 네. 아, 오늘 진짜 맛있는 멕시칸 집 갔어요. 어, 정말? 네, 이태원에서. 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보해 주세요. 헨리 씨 혹시 이태원에서 보신 분들 계시면 네, 문자 보내주세요. 잘 돌아다녀.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배운 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방신기의 노래 그 풍선 가사를 좀 배워봤었는데 그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영어로 헨리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헨리쌤이 네. 가르쳐봤으니까 기억나야죠. 네, 한번 해볼게요. Beautiful memories come to mind. 오. 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Beautiful memories come to mind. Beautiful memories come to mind.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아, 김다희 씨가요. 네. 헨리쌤, 저 영어 10점 올랐어요. 굿나잇 팝스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와우, 진짜요? 오우.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랐을까? 되게 궁금하다. 요게 되게 축하해요, 중요하거든요. 축하해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해요. 더 계속. 근데 헨리 씨 오늘 되게 멋있게 하고 왔어요. 어? 아. 정장을 이렇게 빼입었어요. 아, 오늘 그냥 좀 clean, 깔끔한 느낌이어서. 네. 정송이나 씨가요. 오늘 헨리 쌤 신입 사원 같아요. 야, 김인우 씨요. 려욱 오빠도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우리 오늘 또 블랙으로. 미키마우스. 근데 블랙으로 또 맞췄네요. 저번에는 우리가 저기 뭐지? 청자 청남방. 네네네. 그걸로 또 맞췄잖아요. 우리 짠 거 아닌데 진짜. 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슈키라 가족들에게 영어 퀴즈를 내드리는 날인데요. 먼저 저와 헨리쌤이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상황극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Henry, 오늘 성적표 나왔다며. Give me a 성적표. 아, 성적표? 깜빡하고 학교에 놓고 온 것 같아.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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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엄마한테 거짓말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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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rue.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리고 너 휴대폰으로 뭘 했길래 요금이 10만 원이 넘어, 어? 어? 10만 원? I don't know. 모르긴 뭘 몰라. 너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너 옆집 은혁이랑 싸웠다며. 응? 엄마한테 진짜 호되게 한번 혼나볼래? 엄마, 은혁이가 내 게임기 망가뜨려서 그런 거예요. 걔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요? 이 은혁이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다더라. 그런 착한 애가 설마 그랬겠니? 너 또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은혁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세요? 걔 얼굴만 착하게 보이지 오면 못 됐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착하게 생긴 애가 그럴 리가 없어, 어? 엄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말 안 듣는 아들 헨리와 참다 못해 매를 들게 된 엄마 려욱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대화 중에 헨리쌤이 했던 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 만나기 전에요. 은혁씨, 제가 약간 멈칫한 게 여러분들 좀 들렸나 봐요. 어디 부분이었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고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씹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어요, 형? 멈칫했어요. 저의 본심이죠. 그래, 어쨌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 문장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을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헨리쌤이 보기 주세요. 네. Number one.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뭐라고? Judge a book. Judge a book. 아, judge by a its book. Cover. Number two. Two. Blood is thicker than water. Number three. No smoke without fire. Number four.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어렵다. 예, 네, 좀 어렵죠. 오,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빨리. 네. 네. Number one. Number one.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Number two. Blood is thicker than water. Number three. No smoke without fire. Number four.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야, 여러분들 지금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닌가? 이 중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와 같은 뜻의 문장이 뭔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오. 긴 문자는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 정답 발표할게요.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Baby. 좀 더 티를 내줄래 I just wanna call you baby, baby. Tell me.
TNT의 베이베 듣고 왔습니다. 아, 그룹감 너무 좋아요. 진짜. 오, 나 뭐 꺾이는 줄 알았어. 레일리 씨가 갑자기 리듬을 막 심하게 타가지고. 아,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아, 잘 노래도 만들었어요. 너무 좋고. 예. 폭풍 칭찬을 한 자이언트의 노래 듣고 왔고요. 아, 지금 0185님 문자가 왔는데요. 아, 엄마가 영어 쌤인데 영어 쌤인데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좋아하세요. 이 라디오 몇 번이냐고 물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오, 아, 영어 선생님이구나, 엄마가. 오, 한번 영어로, 지금 어머님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래요. 영어 되게 잘하시는. Hello, I'm Henry. I'll try my best on this radio station. 홍보 한번 해주세요. 슈키라 많이 들어달라. Everyone, please listen to Shakira more. 어, 나 알아들은 거. Yes. 그래요. 0185님께요. 엄마랑 같이 드시라고 우리 커피 쿠폰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헨리의 굿나잇 팝스. 오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와 같은 뜻의 영어 속담을 고르는 퀴즈를 저희가 미리 내드렸습니다. 오답도 좀 도착했었는데, 좀 볼게요. 홍유진 씨, 4번! 4번? 4번 뭐였죠? 4번은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땡! 박연희 씨, don't만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Don't. 김명희 씨, 우리 땐 모든 답이 3번이었는데 시험 볼 때 보통 3번 아니면 4번 많이 찍죠. 어? 그런 거 있어요? 어, 선생님들이 한 3, 4번에서 많이 갈등하세요. 네. 그래서 3, 4번 많이 찍게 되는 거죠. 3번. 1128님, 28님, 3번. 헨리 선생님의 억양을 보고 알아챘어요. 어? 억양이 좀 달랐나 봐요. 읽었을 때? 네, 읽었을 때 좀 달랐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전다은 씨가요, 5번! Leog is more handsome than 은혁! 아, 뭐. 이거 내가 따로 빼놓은 것 같아. Nothing to say. 1095님, 은혁 is handsome. 했습니다. 네. 헬리쌤, 이제 정답이 뭔지 알려주셔야죠. Is everybody ready? Ready! 오케이, 정답은 number one.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였습니다. 네. 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Yes. 예. 여러분들의 평균 이 억양이에요. 약간 그런 발음. 네, 근데 발음 되게 좋아요. 좋아요. 역시. 네. 또 발음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 있던 다른 속담들도 어떤 뜻이었는지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이 속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였어요. 그 다음 거는 No smoke without fire.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Bitters do good to the stomach. 네, 마지막 속담은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